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르 예삼.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도 오마르입니다. 날씨가 정말 날씨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늘은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에는 나도 교복을 입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년 전에도 학생이 아니었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더 그립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데 사실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간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것이 후회스러운가요? 오마르 예삼. 공부를 안 했죠. 저는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의 무의식이 공부를 거부해서 책상에만 앉으면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콧물이 흐르고 두통이 찾아오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의 학창시절 12년 전체를 낙제생으로 살았는데 제가 후회하는 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아예 제대로 확 안 해버릴 걸 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최근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인생을 진짜 제대로 막 살아버리면 안 망하는데 애매하게 막 살려고 갈팡질팡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학창시절의 공부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책 펴놓고 샤프 붙잡고 앉아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날린 그 시간이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몸도 뇌도 가장 쌩쌩한 그 시절 그냥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날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공부를 할 거면 하고 그게 아니면 아예 뭐든 다른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죠. 물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중요성을 계속 강요받으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떨쳐내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인생 중에서도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10대 시절을 훨씬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겠죠. 오마르 예삼. 정말로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면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같은 선택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그냥 학교는 제대로 다녀서 졸업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과목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데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외국어만 하나 죽어라 파도 좋고 요리를 배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좋은 책들만 골라서 계속 읽어도 독서실에서 엎드려 자는 것보단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으고 그걸로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뭘 하든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시간을 더 허비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마르 예삼. 정말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남들 다 가니까 그냥 나도 아무 대학이나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면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대학에 대한 이야기는 곧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생이 공부 하나를 안 한다고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로 망하겠죠.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10년 후에는 오늘도 그런 과거가 되어 있겠죠. 우리 모두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